안녕하세요. 꼼새TV입니다. 오늘은 서울 유일의 향교인 양천향교를 찾아왔습니다. 양천향교는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데요. 궁산 아래에 양지바른 곳에 있습니다. 양천향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양천향교 입구입니다. 홍살문을 통해서 향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천향교는 조선시대에 우리 교육문화를 주도해온 문화유산입니다. 공자든 성현들의 제사를 모시는 문묘행사를 담당하던 곳이고요. 양천향교는 서울에서는 유일한 향교로 1981년에 전면 복원되었습니다. 양천향교는 문묘의 정전으로서 공부자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대성전과 섭전 때의 제수를 준비하는 전사청 명륜당이 있습니다. 대성전과 전사청, 내산문과 명륜당, 유생들이 공부하며 숙소로 사용하던 동제와 서재, 외산문, 홍살문과 유회당. 세 곳에 계단길이 있는데요. 향교에 올라갈 때는 우측 계단으로, 내려올 때는 왼쪽 계단으로 내려가고요. 가운데 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개방하지 않은 신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재의 모습입니다. 명륜당 모습입니다. 올라갈게요. 단청이 참 아름다운데요. 명륜당 뒤뜰 모습입니다. 뒤쪽에 있는 대성전입니다. 9월 16일 날 있을 추기 섭전 대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봉사자들이 열심히 청소하고 있습니다. 대성전 안쪽 모습입니다.
공자님 초상이 가운데 있네요. 대성전에서 계단길을 통해서 명륜당 동제서재를 거쳐서 평교정문으로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명륜당 모습이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 기숙사라고 할까요? 동제와 저쪽에 서재가 있습니다. 양천 향교가 있었던 터 표식인데요.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8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양천 향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유익한 곳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해드리겠습니다.